명예는 상관에게, 공은 부하에게, 책임은 본인에게. 명예로운 군인이라면, 군인다운 군인이라면 반드시 새겨야 될 말입니다. 하지만 임성근 사단장, 이종섭 장관, 윤석열 대통령까지 공은 자신에게, 책임은 부하들에게 모두 미루고 있지 않습니까? 자격이 없습니다. 자격이. 특검법 거부권 행사했죠. 이 특검법 지금 곧 우리 존경하는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님 계신데요. 2일, 3일, 4일 중에 특검법 반드시 통과시킵니다. 특검법이 통과되면 윤석열 대통령 또 거부권 행사하려고 지금 계산기를 딱딱 두드리고 있겠죠. 그런데 조국혁신당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특검법 통과되면 조국혁신당은 야6당과 철저히 연대해서, 단단하게 연대해서 더 세고 강해진 윤석열 특검법을 재발의하겠습니다. 조국혁신당 최혜병 특위위원장 신장식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명예는 상관에게, 공은 부하에게, 책임은 본인에게. 명예로운 군인이라면, 군인다운 군인이라면 반드시 새겨야 될 말입니다. 하지만 임성근 사단장, 김계환 사령관, 이종섭 장관, 윤석열 대통령까지 공은 자신에게, 책임은 부하들에게 모두 미루고 있지 않습니까? 자격이 없습니다. 자격이. 특검법 거부권 행사했죠. 이 특검법 지금 곧 우리 존경하는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님 계신데요. 2일, 3일, 4일 중에 특검법 반드시 통과시킵니다. 2일날 통과시키나요? 3일날 통과시키나요? 아직 날짜는 태기는 안 했나요? 대표님? 예. 어쨌든 2일, 3일, 4일 중에 특검법 통과됩니다. 특검법이 통과되면 윤석열 대통령 또 거부권 행사하려고 지금 계산기를 딱딱 두드리고 있겠죠? 그런데 조국혁신당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특검법 통과되면 조국혁신당은 야6당과 철저히 연대해서, 단단하게 연대해서 더 세고 강해진 윤석열 특검법을 재발의하겠습니다. 최혜병 사건뿐만 아니라 지금 국정을 혼란시킨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이거 하나하나 따박따박 다 딸딸 모아서 더 세고 강해진 윤석열 특검 준비하고 있으니까 기다리고 계십시오. 네. 자, 최근에 특검법 열기가 국민들의 여론이 굉장히 뜨겁고 높아지니까 아까 이야기했죠. 그 이준석 의원이 말씀하신 한동훈 씨. 이분이 본인의 특검법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용할 수 있다. 전형적인 먹튀 정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포 지금 서울시 됐습니까? 농영꽃 피면 김포는 서울시가 되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입니다. 뭐 내년 농영꽃 피면 서울시 되는 겁니까? 잠깐 언론 앞에서 말장난하고 셀럽놀이하고 책임지지 않는 먹튀 정치인 한동훈 씨. 한 가지 더 말씀드릴까요? 여러분들, 군인, 군무원, 경찰, 예비군의 유족들은 국가배상법상 다른 공무원과 달리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 장관 시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홍정기 일병, 돌아가신 순직한 홍정기 일병 부모님을 모시고 눈물을 흘리면서 사진 찍고 이 법 반드시 자기가 바꾸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김도우 법사위원장이 있는 시절에 한동훈 비대위원장 한마디만 이 법 챙기라고 얘기했으면 순직자의 유족들도 국가의 손해배상 위자료 청구할 수 있었는데 임기 만료로 폐기됐습니다. 이것도 먹튀입니다. 돌아가신 유족들의, 자식을 잃은 유족들의 눈물까지 자기 셀카놀이에 이용하는 이런 먹튀 정치인의 말을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제출했던 국가배상법 토씨 하나 안 바꾸고 그대로 냈습니다. 최혜병 어머님 아버님 유족들도 이 법이 통과되면 위자료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한동훈 씨 먹튀 이래도 되는 겁니까? 입장 밝히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 토씨 하나 안 바꾸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냈던 거 그대로 냈어요. 왜 입장 안 바뀝니까? 왜 그때는 홍정기 일병 가족들과 눈물 흘리면서 셀카 찍더니 왜 법 통과 안 시켰습니까? 이상한 분 아닙니까? 그리고 그래서 다시 또 최혜병 특검 가지고 먹튀 장난질 할 것 같으면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고요. 제 비판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다면 법을 내세요. 17명이나 친한 의원이 국민의힘 안에 있다면서요. 10명이면 법안 발의할 수 있잖아요. 법을 내시면 먹튀하지 말고 법을 내시라고요. 이준석 의원 말한 것처럼 명단을 내시고 한 발짝 더 나가서 법을 내세요. 그러면 본회의에서 수정 의결할 수도 있는 겁니다. 법사위 통과됐지만 법도 안 내고 수용할 수 있다. 자기가 뭔데 수용하고 안 하고를 합니까? 법도 안 내면서 전형적으로 먹튀 정치하는 거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나머지는 더 얘기할 바도 없어요. 이거 무조건 반대한다고 하니까 그런 분들은 논외로 치고 한동훈 후보의 먹튀 정치 우리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다 라고 우리 국민들이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맞습니까? 네. 자, 마지막으로 구호 한 두 개만 외치고 가겠습니다. 저는 군인의 명예를 실추시킨 임성근 당장 물러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왜 그 자리에 계십니까? 김기현 사령관 물러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임성근은 하면 물러나라 함께 하시겠습니다. 임성근은 대통령은 책임져야 되겠죠. 대통령은 책임져야 감사합니다.